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열왕기하 20장과 이사야 38장에서 39장의 통숙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한 번은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또 한 번은 자신의 병 낫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죽을 병이 낫기를 간구하는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셔서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병도 고쳐주시고 15년간 생명도 연장시켜주시므로 아들 므낫세도 잘 돌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았지만 히스기야 왕은 징조를 구합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끝내 징조를 구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믿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의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징조를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기적으로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포인트,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으나 바벨론 왕에게서 편지와 예물을 받고서는 사람들 앞에서 교만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으로부터 항복하라는 최후 통첩의 글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의 친필 서한과 선물을 받고서는 이전과는 달리 교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히스기야 왕 당시 바벨론은 비록 아수르의 보호 아래에 있었지만 아수르를 물리치고 패권을 쥐어보려는 야심을 갖고 호시탐탐 엿보며 강대국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은 남유다의 우방이 되어 남유다와 친밀하게 지내려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이 보낸 특사에게 아무런 의심 없이 남유다의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바벨론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다윗 왕은 두로 왕 히람의 사절단을 보고 하나님을 높였고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왕의 사절단을 보고 자신을 자랑합니다. 다윗 왕은 두로 왕 히람이 보낸 사절단을 보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사절단을 보고 안타깝게도 교만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나은 것과 히스기야 왕의 부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것이 마치 자신의 업적인 듯 바벨론 특사에게 자랑했습니다. 바벨론 특사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간 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이 그 시험에서 낙마합니다. 결국 바벨론의 특사가 남유다를 잘 정탐하고 돌아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고 남유다와 애굽을 치기 위해 내려올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다행히 이사야 선지자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특사에게 보여준 모든 것은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되고 히스기야 왕의 후손들 가운데 몇몇은 바벨론 왕실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187일 열왕기하 20장,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스의 해식의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사야 38장.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스의 해식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식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소울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이사야 39장.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